세계 보건기구 WHO가 최고의 영향을 지닌 채소로 손꼽은 채소,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? 타임지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선정한 채소, 바로 케일입니다. 케일은 신의 채소로도 불리고 초록색의 혁명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케일에 주목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케일은 녹황색 채소 중에서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.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다가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. 케일에는 이 밖에도 비타민과 탄수화물, 무기질 등이 가득하다고 하고요. 해독과 항암, 골다공증과 콜레스테롤 예방에도 좋은 그야말로 슈퍼푸드입니다. 케일은 반드시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. 익히게 되면 엽록소와 비타민C, 엽산 등이 파괴되기 때문에 샐러드나 녹즙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슈퍼푸드 케일은 케일만 갈아 먹으면 씁쓸한 맛 때문에 잘 먹지 않게 되는데요. 사과나 토마토, 바나나 등과 함께 갈아 먹으면서 조금씩 케일의 비율을 늘려가는 게 좋다고 하네요. 케일로 가족들의 봄철 건강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.